이번엔 중구의 한 갤러리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철거되거나 버려진 빈집의 낡은 합판 조각들이 회화로 되살아났습니다. 사라져가는 기억을 재생시키고 예술로 승화시킨 이부강 작가의 작품들입니다. 이부강 작가님께서는 많은 미술관에서 작품을 소장할 만큼 독창적인 예술성과 작품성을 가진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님이십니다. 이번 전시는 이부강 작가님과 함께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를 기록하고 기억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를 위하여 이번 전시를 기획하였습니다. 이부강 작가는 폐허가 된 지역에 버려진 합판을 수집해 이를 자르거나 이어붙이는 작업을 해왔는데요. 수채화로 착각할 만큼 풍부한 질감과 색감으로 작가만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합니다. 집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었던 화판인데 그게 허물어지면서 그 추억을 간직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화판은 채색이 되어 있고 어떤 화판은 그냥 오랫동안 비하고 바람을 맞으면서 퇴색되어진 그 색감이 있거든요. 그걸 활용해서 거기에서 사라져가는 집이라든가 건물, 풍경을 이제 기록을 해보니까 그 느낌이 되게 감성적으로 좀 다가오고 저한테도 그게 좀 맞았던 것 같아요. 자신의 작업이 흔적 찾기에서 시작됐다고 말하는 이부강 작가. 세월이 흐르면서 칠이 벗겨진 합판들은 제각각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작가는 합판 조각들을 촘촘하게 조합해 과거의 풍경을 재현합니다. 급격한 도시 발전 이전 초라하지만 따스했던 공동체의 삶과 문화가 그곳에 있습니다. 제일 좀 중점적으로 뒀던 거는 그 한국 사회가 이제 최근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그 의미가 있는 건물이나 풍경들이 사라져가는 것 되게 좀 아쉽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정미소라든가, 그 다음에 뭐 소금창고라든가 아니면 오래된 옛 도시의 그 골목 같은 그런 풍경들을 좀 보존, 기록하거나 그 다음에 그 재현하고 싶어가지고 기존의 그 채집된 오브제를 가지고 그 기록을 함으로써 현 시대를 좀 기록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큰 그 제 작업의 목적입니다. 제일 애착이 가는 작품은 지금 트레이스 108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철거되는 집이 있어서 그곳에 가서 이제 보니까 낡은 화판들이 많이 있어서 그거 좀 채집을 하려고 그 인부 아저씨한테 얘기를 하니까 쓸모없는 걸 왜 가져가냐고 해서 저한테는 쓸모가 있으니까 그냥 주시면 안 되겠냐고 해서 얻어다가 오브제를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한 작품이고요. 제일 초기에 작업한 거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걸려서 작업해가지고 되게 좀 애착이 가는 작품입니다. 사물의 소재를 그대로 가져와 사물이 품고 있는 정서를 이끌어내는 이부강 작가의 작품들. 슬레이트 지붕을 올렸을 아버지의 고단함이나 쪽방에 불을 지피고 있는 어머니의 연민 등 화면 곳곳에서는 그곳에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말을 걸어옵니다. 지금 제가 작업하는 게 옛날 풍경들이 많고 사라져가는 게 많지만은 현 시대에 있어서는 그게 좀 새로운 풍경이 되고 싶고 옛 세대들에 의해서는 좀 이렇게 공감하고 이 추억을 좀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좀 작품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거나 찾아보기 힘든 풍경들. 하지만 작가의 기억이 담긴 흔적이자 우리들의 아련한 그리움 속 풍경들인데요. 누구라도 머물며 기대고 싶은 추억의 집이 그곳에 있습니다.